예,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바로 1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실은 누가복음의 맨 앞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특히 예수님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세리들도 죄인들도 누구든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누구든지 함께 밥을 먹고 누구든지 교제하시는 분, 좋으신 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고서 좋은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이야기하는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실은 굉장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거룩했고 여러분 평생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종교 의식에는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익숙했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식에는 익숙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있는 존재들,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리들도 죄인들도 그 더러운 죄인들도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근데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주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목숨을 거는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작은 동전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이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가운데 이 세 번째 비유가 이 비유 가운데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돼요.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지만 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봉독한 부분은 큰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앞부분, 작은아들 부분부터 보면서 이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11절과 12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먼저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죠? 유산을 요구해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요구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유산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이 유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고 정말 두 눈이 시퍼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요구였어요. 너무나 무례한 요구.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받은 아버지가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두 말 없이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고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에게 요구한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강제로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아버지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혹은 아버지 뜻에 벗어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그 에덴 동산 사건에서 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그냥 그대로 두셨는지 그 까닭을 발견해요. 우리는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그 선악과 먹을 때 벼락을 그 손목에 그냥 팍 내리쳐가지고 예. 그래서라도 이 선악과 따먹는 거 막아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 텐데 왜 하나님 안 막으셨어요? 여러분, 왜 안 막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그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였는데 아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자막팀에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예, 보신 것처럼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그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즉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가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에 가서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나라. 이 탕자는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 다른 나라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봐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 아들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전부 다 탕진해버립니다. 가진 것을 전부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을 구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돼지 먹는 열매조차 먹기가 힘들었던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아들은 그 나라에 가서 실패했을까요? 왜 이 아들은 그 나라에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것은 이 아들의 능력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게 되는 것은 이것은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죠? 그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계적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가도 그 재산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재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이라면 1억만큼, 10억이라면 10억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의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말해주는 것은 스스로 계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는 하나님뿐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만 살 수 있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둘째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재능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건강도 한계가 있고 젊음도 한계가 있고 나의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재능도 능력도 건강도 다 떨어지는 날이 와요. 바닥이 나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지혜는 뭔가?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한계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어드렸죠. 여러분, 그 핸드폰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배터리. 예. 영어로는 배터리라고 하고, 예. 우리말로는 배터리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은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는 100%였지만 저녁이 되면 19, 18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안하죠. 여러분, 왜 불안하죠? 불안의 근거는 핸드폰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불안의 근거는 내 핸드폰에 액세서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의 이유는 이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핸드폰은 한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불안의 이유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원에 연결하는 순간 평강이 밀려옵니다. 참 평강이 막 밀려와서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 인생에 무슨 액세서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뭐 다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나는 한계적인, 마치 핸드폰과 같은 존재인데 영원한 공급원이 되시는, 나의 전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평안이 올까요?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순간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시는 분 아시죠? 운전하시다가 여러분 이 기름이 떨어지다가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불이 한 번 들어오고 또 몰고 갑니다. 두 번 들어오고 또 몰고 가요. 또 불이 들어와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언제 평강이 있을까요? 주유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순간 평강이 밀려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평강, 내 인생의 참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오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제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아멘.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제정신이 들었다고요?
그제서야 언제 다른 나라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정신이 들자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깨달은 첫 번째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시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는 풍성하시다라는 것이 그가 깨달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제정신이 들어서야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제정신이 들기 전에는 몰랐다라는 것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실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머나먼 딴 나라에 갔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야 아버지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정신 차려! 라고 우리 서로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정신이 없을 때, 아버지의 관점,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렸을 때는 뭐가 안 보이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좋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이시나요? 세상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시나요?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는 모두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어찌 시들어버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함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을 차렸을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빨리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숙함이란 뭔가요? 이 성숙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의 성숙함이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해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성숙일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게 성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독립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마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마보이,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마마보이를 만나시면 안 돼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파파보이. 영적으로는 이 마마보이가 최고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영적인 파파보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더 의지할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죄의 본질은 뭔가?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의 본질은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존재의 문제예요. 죄의 본질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모두 다 무의미해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야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함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다고 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문 밖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여 뛰어와 그 아들을 맞아주고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셨을까요? 이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아버지 만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말씀에서 또 발견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셨어요.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 아멘. 아버지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은 분명 냄새가 났을 거예요. 너무 더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분명 물어볼 수도 있었고 질문할 수도 있었고 정죄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너 나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뭘 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나의 과거를 물어봐요. 그러나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냥 맞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돈이 아니에요. 아들의 명예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실은 이 아들의 성공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아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보니까 난 너무나 실수가 많아서,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도 너무 죄를 지어서 난 오늘 도저히 교회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저히 못 오겠다. 너무 더러워서, 너무 죄를 지어서, 너무 실패해서 못 오겠다. 내가 인생이 조금 좋아지면 올게요. 오늘만 오고 다음 주부터 제 안개 공동체로 옮기겠어요. 그런 분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절대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는 이유는 깨끗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세요? 실수하셨나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전에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가면서, 내가 오늘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더러워서, 이 모습 이대로 목욕탕에 가면 너무 안 되길 것 같아. 초벌구이로, 집에서 한번 밀고, 예, 좀 깨끗해서, 아, 이 정도면은 목욕탕에 갈만하네. 이렇게 해서 목욕탕에 가시나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고 깨끗하면 안 갔죠. 더러우니까 갔죠.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더러운 사람을 보시거든 그러려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더러운 인간이 여기를 왜 왔나?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가나요? 병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병원에 갈 때 내가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병이 너무 중하다. 내가 너무 병들었다. 내 병이 깊어서 이 모습으로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좀 힘들다. 내가 집에서 좀 고쳐서 가야지. 여기서 약 먹고 막 애쓰고 좀 고쳐가지고 아 이쯤 되면 갈만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병원에 가는 것은 병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에 오시나요?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세요?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이었죠. 함께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자, 큰아들이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알아보았더니 동생이 돌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형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걸 기뻐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 형이 좋아하는 게 정상이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29절과 30절에서 바로 이 큰아들의 하는 직접 하는 그 말을 통해 그 까닭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말합니다.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나간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아버지께 종노릇을 하였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것 없이 다 지켜왔는데 아버지가 내게는 준 것이 없는데 내게는 해준 것이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방탕하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저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 형이 하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형의 말은 실은 바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 형은 왜 기분이 나쁜 것일까요? 그 까닭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이 동생이 자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저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형이 보기에 지금 동생이 가진 게 뭔가요? 형이 보기에 이런 거죠. 형은 지나간 세월 동안 열심히 그 아버지 집에서 죽어라고 종처럼 일만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근데 저 동생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유산을 타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 방탕한 그런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전부 다 누려보고 전부 다 해보고 세상 거 다 누려보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야단치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저 친구는 전부 다 해봤는데 밖에서도 모든 걸 누리는 인생이었는데 이 집안에 들어왔더니 여기서도 아버지가 저 아들만 인정해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비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비교는 언제나 남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을 비교해요. 아무도 내게 있는 것과 남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지 않아요. 남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금 큰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 큰아들에게는요 이 둘째 아들이 절대로 갖지 못했던 것이 이 큰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실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큰아들과 같은 타입을 어떤 타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꾸준하게 커오신 분들 뭐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잘 못해서 못해라 하는데 근데 그냥 교회에 그냥 꾸준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 세상에서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어떤 한 인간이 갑자기 회심을 했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가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일찍 교회를 다녀서 세상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이 모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유명한 모태신앙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해요. 뭐냐면 모태신앙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둘째 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둘째 아들과 너 비교하지 말아라. 그 아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너에게 뭐가 있었니? 너에게는 내가 있었잖아. 하나님이 있었잖아. 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니?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사오니 내가 주의 궁정의 문지기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문지기로라도 주의 나라에 하루를 있는 것이 세상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는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송아리 한 마리 잡은 거 그거 너무 억울하니? 그게 너무 부럽니? 너가 지금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구나. 너 왜 그걸 모르니? 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 건 네 거야. 할렐루야. 뭘 그렇게 부러워하니? 너 송아지 먹고 싶었니?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 다 먹어. 다 잡아라. 뭘 두려워하니? 네 거잖아. 할렐루야. 네 건데 왜 못 먹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거 다 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싶으면 먹어라. 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아들을 향해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큰 아들도 사랑하고 큰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관점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 의식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비교 의식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비교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젊은 날에, 20대 초반에 비교 의식, 제 인생을 가늠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늘 비교하면서 절망했죠. 많은 분들이 제가 뭘 비교했을까 궁금해하면서 아마 헤어스타일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었을 때 제일 제 인생에 그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컴플렉스는 외모 컴플렉스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그 저의 컴플렉스는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 지금 많이 인간 됐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는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정말 정말 소심했어요. 너무너무 소심해서 남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를 정말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으면 성경 박사가 됐을 텐데, 맨날 남이 나한테 했던 말 그 한마디를 묵상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한마디를 하는 거. 너무 소심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결정을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결정을 얼마나 못했냐면은 그 노트북을 샀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대학교 아마 그때였는데 그 대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원이었대요. 그 왜 2년 걸렸냐면은 고민이 돼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살펴본 게 아니었는데. 다시 또 고민하는 거. 이거 하고 막 온갖 사양을 다 비교해요. 막 비교하면서 또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기종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2년이 간 거죠. 할렐루야. 제가 결혼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노트북을 고르는 속도보다 제가 결혼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사실이죠. 결혼이 결정할 때까지 두 달 걸렸거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소심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비교가 됐냐면 정말 활달하고 막 이렇게 뭐든지 막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이런 분을 보면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늘 비교하면서 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해가 가고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소심했던 그 경험들,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고심고심했던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 세월들, 그 세월들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헛된 세월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안 헛되냐면은 제가 그런 세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상담하러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오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 사실 큰 뭐가 아닌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세요. 엄청 소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소심한 그 별것 아닌 문제로 밤잠 못 이루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 대범한 성격이었다면 막 그런 문제 가지고 그래 기도해 뭐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전 축복합니다. 모든 소심한 사람들이요, 내게로 오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딴 건 못해줘도 정말 이해는 합니다. 정말 이해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지난날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다 한 영혼을 돌보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더 큰 위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치고 소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소심해요.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소심한지. 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쓰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갑니까? 전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네가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 투성이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지. 여러분, 밀타작을 포도주 짜는 틀 속에서 타작하는 그 기드온.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민족을 쓰러뜨리는 대선지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소심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소심한 인생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라. 아멘. 이 큰아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죠?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주의에.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버지, 제가 몇 년 동안 종노릇을 했고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give and take의 법칙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도 내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내가 이만큼 했지 않나요? 아버지 나한테 줘야죠. 율법주의.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4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40일입니다, 하나님. 40일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순간. 네. 하나님, 제가 한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줘야죠. 내가 한계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지나간 수많은 세월 동안 순장을 한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좀 주셔야죠.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도 내게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Give and take.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실은 신앙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세상의 원리예요. Give and take는 내가 주면
받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로 율법주의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는 게 있으면 감사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계에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했으니 이 정도는 하나님 주시는 게 당연하지,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내가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바로 절망합니다. 바로 깊은 수렁에 빠져버려요. 난 하나님께 한계 없으니, 내가 한계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도 없을 텐데 난 어떡하지?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와 나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저에게 give and take의 그러한 원리로 나를 대한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 저한테 와서, 아버지 식비예요, 5,000원 내고 저녁값 밥 먹고,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 제가 오늘은 밥값이 없어요, 그 대신 구두 닦을게요, 구두 막 닦고 열심히 밥 먹고, 아버지 옷값 빌려주세요. 만약 우리 아들이 내게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당당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 여러분, 아들은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take and take. 할렐루야. 내 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전부 내 거.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단 정말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냥 품꾼으로만 그냥 쓰여도 정말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내게 새 옷과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율법주의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괜찮을 때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부족해도 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세 번째로는 아들의 자격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자격이 뭐죠? 아들이 아들 되는 자격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들 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살아가라. 아멘.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얘기했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께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아들 노릇하라 그랬지. 여러분, 아들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달라요. 종은 대가를 치르어야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종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인에게 받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늘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잘 보여야 해요. 잘 보이지 않으면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주인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정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사장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잘릴까봐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들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들로 사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의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이란다. 아들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너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종처럼 살아야 아들 대접받는 거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나의 아들이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이제 누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려라. 다 너의 것이니 누려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미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아들의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아들이에요. 당신은 딸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32절의 말씀은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초대라고요. 아들아, 넌 지금까지 종처럼 살았구나. 이제 종처럼 사는 거 그만해라. 너 아들이지 않니?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니, 이미 너에게 이미 부어주었다. 넌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꿈을 따라가라.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꿈을 함께 꾸고 아버지의 비전을 함께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는 아들이 되어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는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아버지의 꿈을 구하라.
너의 인생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갈 때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아버지 없이도 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홀로 저 멀리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난 너무 더러워서 난 너무 죄가 많아서 그래서 난 교회 같은 데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더러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실수한 모습 이대로 실망한 모습 이대로 죄지은 모습이 더러운 모습 이대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가도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실걸. 오늘 그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이 아버지께 돌이키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받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은 나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까닭은 내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버지께 달려가십시오. 마음을 드리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드리세요. 내 슬픈 모습 그대로 절망 가득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난 지금까지 종처럼만 살았어요. 주님, 내가 종처럼 살지 않고 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멈추고 아들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들로의 인생, 그 인생이 내 인생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가 떠나가고 난 이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를 그렇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하늘 앞에 내 인생의 아들로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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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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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웃어서 아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주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웃소서 주님의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끝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주여 내 안에 내가 가진 이 한계 속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끝없는 그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영원하고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나를 받으시는 아버지 연약해도 나를 받으시는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들로 살게 하소서 딸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나이다 주님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 큰아들은 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런 대접을 하는가 늘 자기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내 동생이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너도 나와 함께 가서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래? 그 길로 가지 않겠니? 이 여름에 여러분들 부르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바로 아울리치의 자리, FA의 자리이고, 그 부르심이 바로 선교의 자리이고, 그 부르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 세상 끝까지 가는 오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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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내가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매달 둘째 주에 있는 비전헌금이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헌금은 국제 로잔 운동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리고 특순이 있을 때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면서 세계교회는 급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풍조가 교회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말 빌리그람 박사를 루시엔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세계가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운동이 일으키자. 그것이 이제 로잔운동이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만은 온 세계, 온 교회가 총동돼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는 아주 건설적인 세계 복음운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로잔 운동의 리더십, 그 주축이 어디서느냐? 미국이었죠, 결국은요.
재원, 인척통은 다 미국이었죠. 최근에 그 중심이 아시아로 왔다고요. 매크로,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아시아가 이 로자 운동에 추측이 되는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40 years, the Lord has been using the Lausanne movement to connect influencers and ideas for global mission. The global mission of God, what is that? We identify four key areas. Number one, the gospel for every person. We have a passion to see the Church of Jesus Christ mobilized to bring the gospel,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every single person on earth. Number two, the planting of an evangelical church for every people group. It is our desire to see the church planted among all of those people groups. Number three, Christ-like leaders for every church. What we do is important. Our involvement in mission is important, but how we do it and who we are as servants in that mission is critically important. And finally, number four, kingdom impact in every sphere of society. God would call us to be His agents of gospel impact in media, in the arts, in sports, in business, in education, in every area of society today. Lausanne seeks to serve that mission. I thank you that you are with me, and I ask for your help, and let's do this together for God's glory and with great joy. And with prayer and passion, let's do this together.
모든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연주로 섬긴 우리 귀한 형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종노릇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딸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꿈을 꾸게 하소서.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것마다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드리오니 가장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기쁨인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찬양합니다.